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 변화된 기류가 좀 감지가 되는데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를 해라 사과를 그리고 하라고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의힘 영입 인사인 이수정 교수의 경우에는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이런 입장이었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함정이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영상으로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예. 아무리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뭐 공작이다 몰카 뭐 기획이다 다 해도 그냥 화면에 나오잖아요. 예. 막 받고 아이고 뭐 이런 걸 또 사오세요 뭐 이런 거죠. 그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도 못하고 어떻게 쉴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른바. 예. 그런데 총선 치러야 되고 국민적인 여론은 대다수 뭐 70% 80%까지 나오는 데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게 인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도 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죠.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게요. 이 문제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뭐 사과도 안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예. 이건 법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 사과하면 그러면 없어집니까? 이 죄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례가 생긴 거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언제든지 뇌물을 받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되면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사과, 이제 합법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면 법적으로 처벌 안 받고? 네. 아. 그게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예. 아, 이수정 씨가 웬일이요. 이게 뭐 처음에는 디올백이 네. 뭐 가짜일 수다라고 뭐 이렇게 쉴드 치신 분이 어떻게 또 이런 말을 다 합니까? 뭐 이렇게 살짝 거두는 듯 하면서 더 얄밉네요 아주 그냥 이게 이런 분들 급으로는 안 되고 적어도 한동훈이가 딱 정식으로 비대위원들 다 모아놓고 국민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그렇게 해도 지금 총선에서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 열릴까 말까인데 어디 이렇게 별 저기 쓰잘데기 없고 파워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쉴드 치고 하는 거 별로 보기도 안 좋고요 오히려 진정성이 더 없어 보입니다 예, 뇌물을 받고 버벌적인 사람을 사과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지금 5만 한 5천 명 저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네.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